네, 저는 인천 송도에 있는 글로벌 미래 교육원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기업체의 컨텐츠, 교육, 이런 인터넷이라든가 영상 제작 교육을 지원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원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네, 아이고, 지금 작업 중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아,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가 글로벌 미래 교육원이네요. 여기서 영상도 찍고, 예. 그리고 출장도 나가신다면서요? 출장도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출장을 나가시나요? 보통 이제 외부 행사들을 하게 되면, 네. 보통 이제 컨벤션 센터나 이런 데서 하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어떤 회의실이나 교육장에서 자기네들의 정기 총회라든지, 그리고 뭐 임시 총회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회사 내에 어떤 뭐 특별한 기념일이 있을 때, 그런 행사들이 필요하거나, 직무 교육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직접 좀 와서 거기서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장비를 다 가지고 직접 나가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예. 저는 이제 그걸 일명 이동식 방송국이다. 아, 요 세팅이 그대로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카메라가 지금 잠깐 볼게요. 이 4K 카메라. 요즘 그 되게 고가인 4K 카메라가 있고요. 여기 모니터 할 수 있게 돼 있고 여기도 카메라가 있고 보조 조명 여기도 카메라가 있고. 네네네. 오, 방송국이네요 진짜. DSLR도 있고. 이걸 그러면 이걸 이용하게 되면 스텝이나 이런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원래 이제 방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음향, 네. 그다음에 카메라맨, 그다음에 조작할 수 있는 PD 역할을 하는 이런 분들 해서 최소 3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모두 다 저 혼자서 해결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건비를 줄이면서도 이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서 일명 우리가 가성비 좋은 그런 방송국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장님은 이걸 다 만지시고 또 촬영하시고 또 진행도 하시던데요?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음향까지 여기다 다 만져서 와. 단 그래서 네. 10초도 한눈을 팔 수 없이 진행할 때는 너무 집중해서 하고 나면 넉다운이 될 그렇겠네요. 굉장히 피곤하고 사실은 인건비거든요. 그렇습니다. 장비는 렌탈할 수 있어야 돼. 빌리면 뭐합니까? 쓸 줄 모르는데. 그렇죠. 이 전문가분이 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비용은 저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줌이 가능하고 유튜브 방송도 생방송으로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도 가능하고요. 줌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화상 솔루션이 네. 있잖아요. 예. 웹엑스도 있고 예. 그다음에 국내에서 만든 토종 솔루션으로 구름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솔루션이 네네네.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아, 근데 교육도 해주시죠? 사용법도 네네. 하고 교육이라고 하면 이제 요즘 뭐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지만 특히 비대면 시대에 많이들 쓰고 있는 게 어쩔 수 없이 지난 1년 동안에 자이반, 타이반, 줌과 관련된 이런 화상 솔루션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기 전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고 하니까 저는 이제 그런 교육 필요 없어요. 그동안 1년 동안 많이 다 사용을 해봐서 잘 쓰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것도 파워포인트에다가 글씨를 입력해서 뭐 슬라이드쇼 기능을 활용해서 구현을 하게 되면 내가 파워포인트를 잘 쓸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쓸 줄 아는 거지 잘 쓰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마 5%도 활용 못하는 네. 걸까요? 그 기능이 그 안에 무궁무진한 예.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쓰게 되면 훨씬 낫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화면도 레이아웃, 그 다음에 색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따라서 파워포인트를 보여줄 때도 색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고퀄리티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이제 이번 교육을 통해서 줌을 하면서도 약간의 다른 장비를 좀 이용하게 되면 훨씬 고퀄리티의 화면, 다양한 화면 전환 효과, 그다음에 레이아웃을 좀 변환해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줌을 쉽게 비근한 예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 안에서 내가 뭔가 파워포인트를 실행시키고 싶으면 누구나 다 같이 화면 공유 기능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화면 공유 기능이 없어도 그냥 파워포인트를 운영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제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야. 교육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예, 이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다 다루실 수 있는 분이어서 훨씬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 가지 영상이나 교육 컨텐츠를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 원장님한테 네, 꼭 드리면 되겠네요. 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미래 교육원으로 여러분 전화 주세요.
원장님이 조용호 원장님이 직접 달려가서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오케이. 끝.